이 앞에도 네. 지금 오늘 말씀드릴 제가 여기 계신 이제 성도님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렘넌트가 렘넌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주제로 할 건데요. 제가 제가 지금 화장을 되게 오랜만에 했거든요. 이 자리에 쓴다고 해서 오랜만인데 마스크 벗는 것도 깜빡했어요. 좀 지금 많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나중에 제 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 이 앞에는 제 개인적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옷을 입고 이제 제 업에 대해 좀 전문성 있는 얘기를 할때 옷을 벗으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서 벗어야 될것 같아요.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수원남부경찰서에서 학교 전담팀장을 맡고 있는 장혜정 경감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지금 고민한 게 뭐냐면 너무 다양한 층의 분들이 나이대가 있어서 사실 제가 학교폭력할 때도 학교에서는 한 번만 해달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러니까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저하고 초고하고 나이 차이가 너무 갭이 커서 이해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 아이들 레벨에 맞게끔 얘기를 전달해 줘야 돼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 너무 많은 랩런트 연령층들이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중학생 정도의 아이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가닥을 잡고 왔거든요. 좀 어른 랩런트이신 분들은 좀 쉬우시더라도 이해하시고 너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집사님한테 손들어서 물어봐도 돼요. 그리고 제가 랩넌트가 랩넌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잡은 이유는 제가 랩넌트라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뭐 이제 청소년기에 있는 랩넌트뿐만 아니라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도 저는 랩넌트라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이 아이들한테 얘기를 전달할 때 먼저 걸어갔던 사람에 대한 사람으로서 증인으로 이 자리에 전 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법률적인 용어에서 증인이라는 건 뭐냐면 법원 법관 앞에서 경험한 사실을 얘기하는 제3자를 증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경험한 사실을 얘기하려면 제가 랩런트가 아니면 랩런트한테 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저를 랩런트로 잡았고 여기 있는 랩런트들에게 답을 드리고자 제가 걸어왔던 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이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목차를 보면 되게 심플하죠. 알려주고 싶은 것과 알려줘야 할 것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알려주고 싶은 거는 제 경험담, 제가 걸어왔던 길에 대한 지금 좀더 특성이 광야에서라고 들었는데 그 노래 어떻게 이게 통했나 봐요. 저도 제가 걸어왔던 길이 광야라고 잡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들려줄 거고 두 번째는 알려줘야 할 거, 여기 알려줘야 할 거는 제 업이 학교폭력을 주도 이렇게 주된 그 상담도 해주고 처리 과정에 대해 도와주는 업인데 여기 너무 많은 청소년기 랩너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셔야지 상황이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고 또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알려줘야 할 것이라고 해서 이때는 학교폭력 제 전문성을 가진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이제 알려주고 싶은 얘기인데 그쵸 놀이 특성하고 너무 잘 맞죠. 광야라고 잡았어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가 이제 3년밖에 안 됐는데 이제 청소년기 저보다 더 오랜 신앙생활 하신 선배 랩런트 분들이 많죠. 나이 많으신 이제 지극하신 랩런트 분들 말고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랩런트에게 물어볼게요. 광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선물도 가져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할까봐 선물까지 챙겨왔어요. 저기 어두운 길, 그치? 이렇게 다 알아들으셨죠? 어두운 길이란 건, 깜깜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걸 표현한 것 같은데,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랩런트.
그렇죠. 맞아. 다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 같은 답인데 어두워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저도 그렇게 잡았거든요. 근데 지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목사님이 왜 광야가 고맙다고 했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든 여정이잖아요. 그리고 광야가 좋다고 했지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걸어왔던 길을 좀 생각해 보니까 또 작년에 제가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고 제가 좀 업에서 그러니까 제 직업에서 조금 더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좀 오래 한 1년 동안은 했어요. 그 길을 걸어오면서 저도 이 광야에 대한 부분을 또 고민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왜 행복한지 작년에 느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줄 거예요. 선물 끝나고 와요. 아, 지금 줄까? 청소년기 렘넌트. 네, 청소년기 렘넌트들의 광야는 뭘까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자기 광야에 대해서 한번 광야라는 건 내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처한 상황, 그러니까 업에 따라서 또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소년기의 렘넌트의 광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있다면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저는 아까 학교 전담경찰관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켜봤던 청소년기의 광야 대표적인 거 넘버원 공부. 근데 이거는 학생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업은 경찰이고 우리 랩런트 청소년기의 랩런트의 업은 학생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광야가 공부 학업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친구. 이거 정말 이제 이때 가장 공부 다음은 공부보다 오히려 더 큰 힘든 부분이 친구인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친구도 광야인 것 같고 부모님과의 갈등. 청소년기에 또 제일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선생님도 똑같이 겪었지만 부모님과의 갈등도 있었고 선생님과의 갈등이 있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돈. 이거는 이제 원래 집에 돈이 없는 친구도 있고 본인이 다른 거에 빠져서 돈에 좀 힘든 과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박이나 사이버 도박에 빠져서 좀 금액이 그러니까 부모님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빠진 친구를 봤어요. 그런 부분. 그리고 게임 자기 마음대로 끊어지지 않잖아요. 이것도 광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할 거는 아까도 말했듯이 제가 겪어왔던 걸 얘기할 거고 대표적으로 학생들 청소년기 랩런트들의 대표적인 광야는 저는 학업이라 생각해서 학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제 인생의 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이가 40이거든요. 40 됐는데 큰 그러니까 전환점이 언제였냐고 생각이 딱 지금 생각해보면 경찰이 들어왔을 때도 아니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갔을 때도 아니고 복음을 받기 전과 받은 이유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때가 받기 전에 저의 상태예요. 저는 이제 좀 열심히 살았어요. 좀 심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때가 이제 복음 받기 전에 내가 나를 발견했을 때 내 힘으로 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을 때거든요. 근데 제가 노량진에서 이제 원래는 제가 공과 여대생입니다. 거기다 복수 전공까지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가 IMF 터지고 나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제 성격과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찰이나 업이 저한테 잘 맞을 것 같았고 또 저도 제가 좀 살면서 쓰레기 바닥에 버려본 적 없어요. 왜냐하면 벌 받을 것 같아서. 근데 약간 그 규칙에 대한 눌림이 좀 있는데 지금 좀 신호위반을 좀 하지만 근데 그때는 그 정도로 약간 규칙이나 이런 거에 잘 이렇게 지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활동적이고 그래서 공무원 중에 안정적인 직업을 선택한다면 공무원인데 그 중에 경찰이나 업이 맞을 것 같아서 선택했어요. 경찰 시험 몇 년 만에 될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5년에도 안 되신 분이 있어요. 지금은 또 너무 많아져갖고 저 1년 만에 합격했어요. 근데 그때
잘했다는 건 아니고 열심히 살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게 제 생활 패턴이 새벽 4시 정도, 4시? 4시 반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이거 1년을 사이클을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막 골반이 틀어질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결과는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그리고 경자에서 경감까지는 정말 빨리 진급했어요. 공부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그 계급별로 올라갈 때 소연 연수가 있거든요. 그 소연 연수 빼고 그냥 최단기간에 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걸 먼저 말한 건 자랑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해 줄 건데 그러니까 지선님 그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그럼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성취했을 때 그때는 행복해요. 근데 그 다음에 허함이 있어요. 그리고 제 상태를 보여드릴 텐데 그때 저거거든요. 그때 공부했을 때 어떤 식이었냐면 내가 내 힘으로 해야 되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조바심이 났고 두 번째는 경쟁이에요. 몇 명 뽑는 거예요, 몇 명. 그럼 당연히 옆 사람과의 경쟁을 해야 되고 서로 적대심도 있고 또 경찰 들어오면은 시험만 잘 봐서 되지 않아요. 고과라고 1년 동안 평가를 받아요. 그 사람의 근무 성적. 근데 그게 시험과 그 고과의 퍼센테이지가 6대 4예요.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고과도 서로 상대평가예요. 내가 잘 받으면 저 친구가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서로 경쟁이 심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돼요. 서로 이기기 위한 경쟁이죠. 그리고 서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내가 잘하든 잘못했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인간간의 갈등. 여기 갈등 중에는 가족과도 있었어요.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옆에 가족들도 같이 힘들잖아요. 그 나의 목표를 위해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게 같이 목표가 되지 그러니까 같은 목표가 되지 않으면 옆 사람들 너무 힘든 거예요. 가족들도 우리 아들 어디가지? 승혁이도 많이 힘들었고 신랑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한 번도 갈등 없이 공부한 적이 없어요. 바깥에 직원들과의 갈등 그리고 집 안에서의 갈등. 근데 그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으면 내 존재가 없어질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존재의 가치가 없어질 불안감 때문에 그냥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떨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 이 징크스도 있는데 목사님 저번에 말했잖아요. 야구 선수가 한번 홈런을 치면 그 다음에 홈런을 똑같이 타석에 나갈 때 속옷까지 똑같이 입고 간다잖아요. 저는 그거 들으면서 공감했거든요. 저희 징크스는 뭐였냐면 제가 공부 목표를 잡으면 100%를 잡는 게 아니라 150%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100% 넘어서 가는데 당연히 달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끌고 가서 자기 전에 진짜 머리에 너무 많은 게 집어이면 잠이 안 오거든요. 토가 나올 정도의 그 상태로 자야 안심이 됐어요. 아, 오늘 하루는 내가 열심히 공부했구나. 그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 상태로 몰아가고 또 그 다음에 징크스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공부했어도 내가 이렇게 죽도록 하지 않으면 결과는 좋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죽도록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두 번째는 두 번째도 있었는데 갑자기 까먹었네. 아, 최악을 생각했어요. 최악의 결과. 이거는 만에 하나 떨어지더라도 내 마음을 보살피기 위한 거였고 두 번째는 최악을 생각하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목표를 한 양보다 그 이상을 자꾸 찾아서 막 보게 되고 그래서 물론 결과는 이제 그렇게 죽도록 하다 보니까 그때 저희 신랑이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 눈에 도끼와 이 살벌함이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하고를 안 하고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몇 등으로 할까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신랑 아직 불신자거든요. 그때 그 정도로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제 상태가 좋았냐?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관계에서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약간 불안했어요. 내가 어디 위치를 가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도 또 넘어 서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있으니까 불안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항상 저는 이렇게 긴장감이 있다 보니까 주변 관계도 안 좋고, 가족들과의 특히 신랑하고의 관계도 신랑의 마음을 내가 한 번도 이렇게 받아봐줄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달려왔는데, 그때 이제 이때가 경감 달고, 제가 지금 경감이잖아요. 경감까지 이렇게 달고 그 다음에 안성으로 갔단 말이에요. 안성으로 가서 저는 이것도 응답의 생각이, 제가 서울에서 10년 동안 경찰 생활을 했거든요. 굳이 제가 경기도에 올 이유도 없는 상태인데, 경기도도 그것도 저기 시골 안성 경기 남부에 경찰서 31개 경찰서가 있습니다. 안성은 아주 저기 아무도 가지 않는, 경감 중엔 특히 가지 않는 곳인데, 그때 이제 엄마가 그쪽에 있었기 때문에 가긴 했지만, 거기 가서 제가 이지혜 권사님을 만나서 저를 위한 2년간의 기도 끝에 제가 이곳에 왔거든요. 와서 달라진 제 상태입니다. 제가 작년에 정말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해서 그간에 제가 공부하면서 느꼈던 제 상태와 이거 좀 비교를 해주려고 가져왔어요. 근데 일단은 그냥 행복해요.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그 광야 맞고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고 긴장감이 느껴지는 상황인데도 그냥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올 때 저번에도 한번 말했는데 설레임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 설레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문제를 갖고 있던 걸 가지고 예배하는데 예배에서 답이 찾아지는 경우도 있고, 먼저 말씀을 주신 다음에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전주에 강단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는 경우가 많이 겪었어요. 응답을 솔직히 제 옆에서 봤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진짜 살아있다는 걸 한번 느끼니까 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 회복인데, 이거는 가정 내에서도 제가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니까, 승혁이도 지금 예배가 4부 예배까지 저는 이렇게 이어질지 모르고 제가 아예 생각을 안 해서 끊었었거든요. 근데 주위에 도와주시는 권사님이랑 전도사님도 그렇고 도와주셔서 4부 예배가 되면서, 학교에서 오는 응답이 뭐냐면, 승혁이가 약간 이 말 해도 되나? 약간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좀 산만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산만함도 많이 없어졌고, 이 아이의 다른 잘한 점, 달란트, 이걸 주변에서 말씀해 주, 이 아이가 지금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이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졌고, 또 승혁이 아빠의 관계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저희가 원네스가 됐어요. 뭐 결과가 좀 안 좋아서 다투긴 했지만, 그 같이 그렇게 한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가정 내에서 그런 그 응답이 있었고, 두 번째는 회사에서 제가 말했잖아요. 항상 경쟁과 싸워왔다고. 근데 후배들도 그렇고 옆에 계신 사람도 그렇고, 이걸 제가 증거로 보여주려고 했어요. 말만 그러신 줄 알고. 근데 제가 시험에 임박했을 때 이렇게 장문의 글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한 후배한테 뭔가 따라가고 싶은 선배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정말 잘 되길 바란다는 말도 받았고, 같은 계장인 계장님한테도 진심으로 그간에 고생한 거 아니까 정말 잘 됐으면, 그러니까 그분들 다 복음이 없는 분인데 저한테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저 어린 친구도 그렇고 주원이도 그렇고 저도 잘 모르는 이지혜 권사님 어머님도 그렇고, 거기다 결정적으로 목사님까지 저를 위해서 너무 많은, 저는 이렇게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의 기도와 뭐 바람을 이렇게 잘 되길 바란다는 그런 마음을 받고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저 혼자 싸웠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관계 회복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배려는 제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뭐냐면 그간의 경쟁자들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거쳐오면서 나는 이렇게 이제 그 전에 불신자 상태에서의 경험과 복음을 받고 감사해하면서 지금 1년을 보냈던 경험이 있는데, 제 주변에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서
그 공부한 사람이 다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공부가 고시 같은 공부예요. 고시예요. 5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고시인데 대부분 한 2, 3년간을 그 공부를 하시면서 4시간 이상 자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보는 게 사투를 벌이겠어요. 그래서 저 아는 선배님은 미각을 잃거나 냄새가 맡아지지 않는 선배들도 많은데 그게 너무 많은 걸 기억을 해야 되니까 그쪽에다 신경을 다 보내서 이제 전문가 선생님 하는 말은 이거 신경을 죽이고 그쪽에다 보낼 정도 열심히 하면서 가신 분들이에요. 얼마나 상태가 엄청 그 마음 쫄리고 힘들게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상태를 보니까 너무 짠한 거예요. 그냥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시험이 끝나자마자 주변 사람들 다 그랬던 거예요. 너무 고생이 많았다. 여기 온 것만 해도 우리는 승리다. 아니, 제가 뭐 합격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 사람들 뭣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힘든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나오면서 찬송가를 막 부르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합격한 지 알고 너무 뭐 시험을 잘 보셨나 봐요. 근데 아니요, 저는 그냥 좋아요. 찬양 듣고 그냥 같이 들으실래요? 이럴 정도로 제가 주변 사람한테 그 날 서 있던 게 정말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평안함은 당연한 거고 지금 내가 걸어왔던 1년 동안 이렇게 걸어오면서 응답받고 느렸던 게 너무 감사하고 고백이 되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한 지금 이틀 전에 2, 3일 전에 발표가 났거든요. 사실 제가 이번에는 조금 더 기대했던 게 뭐냐면 말씀 가지고 왔고 제가 이제 제 의도 있겠지만 제가 조금 더 여기에 마음을 품었던 거는 교회 근처로 오고 싶었어요. 경찰서에 와서 말씀을 조금 더 많이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 그때도 이제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지만 제 방이 생기면 아무래도 이제 불러서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한테도 당당하게 이제 당당까지는 아니었죠, 목사님.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그 전에도 한번 했었거든요. 좀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내 개인적인 일이라 생각해서 부탁 안 드렸는데 이번에는 말씀을 잡고 왔다 생각했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자신이 있었어요. 기대감이 있었는데 낙방을 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저도 이제 말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예에서 벗어나서 해방대에 오는데 이제 홍해가 나타나니까 원망을 했다 했잖아요. 제가 똑같이 받은 응답 그간에 제가 지금 엄청 느꼈죠. 이거는 이제 아주 작은 부분이고 진짜 디테일하게 말하면 너무 길어지는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불신앙을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옆에 권사님 붙잡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나는 말씀을 분명히 붙잡아도 생각했는데 그게 내 생각이었는지 답을 안 주셨잖아요. 막 그러면서 했는데 어제도 유광수 목사님 오신다고 목사님이 연락 주셨는데 근데 저 올 생각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회 때문에 떨어진 걸 신랑하고 좀 다툼이 있었어요. 네 눈빛이 너무 헤어졌어. 이렇게 교회 때문에 헤어졌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응답이 이 사람한테 해이해진 걸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교회 간단 말도 못하고 8시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무조건 안 간다. 그리고 제가 약간 그 원망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조금 있으니까 나는 안 가. 그냥 일요일에 가서 뭐 다시 말씀 들어보는지 할까 했는데 그날 8시에 딱 눈이 떴거든요. 옷 입고 있더라고요. 신랑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옷 입고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왔어요. 눈썹만 그리고 왔어요. 왔는데 말씀 듣는데 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게 완전히 저를 계속 때리는 거예요. 제 상태에 저한테 계속 하시는 말씀이신 거예요. 솔직히 지금도 하나님이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 나를 그때 이제 결과를 안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안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거는 제가 받아들여주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안 주신 이유를 찾는 게 이제 제가 오늘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렇게 지금 결과가 안 좋았던 거에 이제 영향을 가실까 좀 걱정이 되는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 상태가 어때든 왜 교회가 중요한지도 이제 알 것 같고 만약 교회가 없으면 제가 와서 그 말씀 들었을까요?
일단은 내가 내 상태가 어떻든 뭐 어떤 결과가 있었든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우리 렘넌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내 상황이 어떻든 어떤 문제가 오든 일단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말씀이 들리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 그리고 저는 확신이 있어요. 안 주신 이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쓰시지 않을 거란 쓰시지 않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걸 다른 사람한테도 하나님을 좋아할 기회의 문을 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만한 신뢰를 줘야 그러니까 자리가 다는 아니지만 내가 신뢰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한테도 그 얘기가 불신자한테 처음에 신뢰관계가 있어야 그 얘기가 들리거든. 저도 그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들렸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 저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언약? 제 언약? 복음경찰 이론하곤 했는데 말씀만 제가 제 말만 선포했고 실제적으로 언약을 잡은 게 없어요. 그걸 잡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이제 부분이라 예. 이제는 알려줘야 할 것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지금은 좀 편해요. 요건 내가 자신 있거든요. 그 전에는 제가 너무 인간적인 얘기가 될까 봐 지금 앉아 있으면서도 계속 막 마음이 떨리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 내 얘기를 할까 봐 고민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분명히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를 여기 세웠다 생각하는데 내 얘기할까 봐 내 잘난 말 얘기하고 내 실패 얘기할까 봐 그것 때문에 걱정돼서 막 두근두근했는데 이제부터는 제 업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내용이니까 자신감 있게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법이 있어요. 이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학교폭력이란 게 학교 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에서만 있었던 게 학교폭력이 아니에요. 오해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뭐냐 때리는 거예요. 상처가 나면 상해고 상처 없이 그냥 맞기만 하면 폭행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감금 가두는 거 협박 약취 유인 협박해서 데려가는 거 그리고 명예훼손 명예훼손 알죠. 근데 없는 얘기로 삶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고 장로님 안 되겠다. 이지혜 권사님이 과거에 예를 들어서 왕따를 당했다. 근데 그게 없는 사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명예훼손이지만 실제 왕따를 당했어요. 그 얘기를 한 것도 명예훼손이에요. 사람들이 거짓을 얘기해야 명예훼손이라고 착각하시는데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그게 이제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그 명예훼손이 성립되거든요. 애들이 이걸 맨날 요즘 나는 진짜만 말했어요. 그 진짜 말해도 그 명예훼손이야. 그 말하면 몰랐다고 하거든요. 근데 몰랐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의 부시, 몰랐다는 게 법률의 부시거든요. 몰라도 죄가 됩니다.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강요, 강제적 신분은 이거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 많이 들었을 텐데 빵셔틀 알지 주여가 그렇지 알지 빵셔틀이 뭐냐면 빵 사라고 시키는 거예요. 애들이 욕을 많이 했어요. 지금 한때 좀 한물 가긴 했는데 빵셔틀 그 다음에 성폭력은 뭐 몸을 원치 않는데 만지는 것도 성폭력인데 사이버상에서 그 성적인 농담한 것도 다 성폭력이에요. 간단한 그리고 몰래 남자들 간에 사진 촬영할 수 있잖아요. 신체를. 근데 상대 의사에 반해서 했어요. 그러면 카메라에도 몰카 알죠? 몰카. 카메라에도 촬영자인데 이것도 성범죄자 신상 등록이 되는 얼마 전에 저기 어디 가셨지?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근처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고 하셨는데 성범죄자 신상 등록된 사람 중에 그냥 이런 친구들 사이에 이거 사진 찍은 거 있죠. 그것도 성범죄자 신상 등록 대상자 중에 하나예요. 되게 악질적이고 무서운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해당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이 거기 살고 있는 건 온 주변 사람이 다 알아요. 그 가족들도 같이 살고 있는데 엄청난 사회생활이나 뭐 기본적인 생활이 다 안 되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범죄예요.
그 다음에 사이버상에서 친구들끼리 따돌린 거 있어요. 좀 이따 디테일하게 말할 건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다. 정보통신망은 이제 인터넷, 핸드폰 요거 이용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기 렘넌트 어른들은 이거 맞힐 것 같아서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어디 중학교 A 학생이 선생님한테 수업 중에 때렸어요. 학교 폭력일까 아닐까요? 손 들어봐. 중학교 학생이 수업 중에 선생님을 때렸어요. 학교 폭력일까 아닐까요? 저기 갑자기 이름을 안 왔는데 까먹었네. 학교 폭력 땡. OX야. OX야. 아니라고 했어. 그 우리 아들 손 들어. 들지 말라고 제가 당부했는데. 수혁아 땡! 아 방금 X 했는데 주혁이 오 딩동댕 이유도 알 수 있을까 이유? 어느 랩노트 조용히 써주십시오. 이유 땡! 그러니까 학생들 간에 지금 반을 맞아서 애매하네. 반은 맞았어. 그런데 학생들 간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해자가 학생이어야 돼. 누가 지금 맞았어? 선생님이 맞았죠. 요거는 학교폭력 아니에요. 요거는 그렇다고 처벌 안 받느냐? 더 세게 받아요. 경찰이 와서 폭행죄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밖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학원에서 일어난 게 학교폭력 아닐까요? 학교폭력이에요. 근데 학원에서 일어나서 학교폭력 아니지 않냐고 어머님들 물어보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학교 내에 상관없이 학생만 대상으로 하면 다 학교폭력이 됩니다. 아까 그거는 이제 법률에서 가해자 때린 사람 그러니까 피해를 준 사람을 중심으로 한 거고요. 학교폭력은 그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저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잘 보세요. 우리 친구들 그 장난을 해도 피해 학생이 고통을 느끼고 침해를 받았다고 느끼면 학교폭력이 돼요. 피해 학생 중심이에요. 내가 내 의도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언어하고 신체폭력인데 이건 너무 쉬워서 때리거나 그냥 나쁜 말을 상처 주면 다 학교폭력에 해당이 돼요. 아까 말했죠. 가해자 중심이 아니라 장난삼아 해도 피해 학생이 장난을 서로 우리 많이 봤는데 아까 뭐라고 했더라? 무슨 둘이 이렇게 맞짱 우리 친구들도 하고 있던데 발로 차고 막 이게 때리는 게 무슨 시합이래요. 저는 옆에서 보면서 저거 학교폭력인데 이랬는데 그게 장난을 했다 그렇게 했더라도 그때 상대편이 학교에서 지금은 여기 교회 아니니까 제가 봤을 때 정말 문제가 없는 건데 학교 현장에서는 정말 조그만 거에 너무 많은 사건들이 많아서 제가 염려되는데 학교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피해 학생이 같이 놀고 있다가 기분 나빴어. 그거 멈추라고 했는데 계속 장난이 이어졌다. 그 학교폭력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 언어폭력 보세요. 친구가 달라요. 말이 느린 친구도 있고 어떤 행동이 약간 뭐지? 심리적으로 우울감 같은 게 오면은 우리 이제 틱장이라고 하죠. 그런 게 오기도 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 옆에서 따라하거나 장난삼아 같이 하면은 이거 학교폭력 됩니다. 네? 봐요. 되게 간단해요. 상대가 불쾌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학교폭력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요거 지금 몇몇 걸리신 분도 이게 아이가 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상담하신 분도 있는데 거기에 친구가 같이 가자 해서 요즘에는 그냥 따라가요. 너 맞짱 뜰 거야? 그래 맞짱 떠? 그리고 옆에 있었어요? 3명이 4명 있었어요? 옆에 있는 친구 다 학폭으로 다 걸렸어요. 근데 학폭이 이제 나중에 설명할 건데 경찰 차원에서 처리하는 것과 교육청에서 처리하는 게 있어요. 경찰에서는 그 범죄 구성 요건이 딱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해당이 돼야 학교폭력이 되는데 이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조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저도 학폭위원, 교육청위원이었거든요. 그럼 비전문가 선생님도 많이 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심의를 해서 하는 건데 그 사람들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CCTV를 본다거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가해자나 상대편 얘기 들어서 진술 들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옆에 서 있기만 했어요. 근데 이 피해 학생이 걔도 같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더 거들었다. 그 더 때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근데 이 애는 그런 적이 없대. 피해 학생이가 학폭이 학폭법이 제가 아까 말했죠. 피해 학생 위주의 법이라고 했잖아요. 걸립니다. 그래서 적어도 뭐 처벌이 약해 가지만 뭐 그 학폭의 교육적인 처리를 보면 10호까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이제 강제 전학도 있고 제일 약한 게 서면 사과가 있는데 그게 남아요. 그러면 이게 학적부에 다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남부 그 면접위원회 경찰 채용 같은 거 면접위원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학적부에 남아있는 기록들이 다 나옵니다. 그럼 이 아이는 경찰이나 공무원이나 군인이 될 때 직업의 선택의 폭이 적어져요. 물론 모든 게 다 기록이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몇 번 반복되거나 중환자는 반드시 남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거에도 본인이 그 같이 있는 것만 해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되고 부모님들도 그걸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요거 강조하고 싶거든요. 예. 이거는 왜 때리고 욕하나 애들을 살펴보니까 내 안의 욱함 그리고 정당화해. 제가 먼저 나 때려서 나도 공격했어요. 내가 어떻게 내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절 능력이 부족해서 이제 욱해서 한 건데 이걸 제가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자기 중심의 생각인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떠난 상태에 우리 아이들 맨날 복음적인 내용 들은 아이들은 알겠죠. 이게 내 생각이거든요. 나중에 얘기를 나눠보면 얘는 그런 의도가 없어. 근데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일 이슈되는 거 학교폭력인데 사이버 학교폭력인데 사이버 공간은 뭐 휴대폰이나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말아요. 특히 아까 말했듯이 사진 그 이 카메라 등 그 촬영제가 형량이 되겠어요. 근데 애들이 못 모르고 장난삼아 찍어서 많이 보내거든요. 근데 그 성범죄자 신상 등록까지 되죠. 되게 중환제예요. 모르고 해갖고 그거는 합의 본다 해서 끝나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넘어가요. 그러니까 뭐 소년부 가서 뭐 보호 처분을 받고 교육청 차원에서 또 따로 처벌 받고 그러는 데인데 부모님들이 또 이거에 대해서 별로 이제 평상시에 강조 안 해주시면 아이들은 장난삼아 많이 찍어서 보내거든요. 그걸 좀 강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사이버 폭력에 대한 아까 그 마지막에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대면을 할 수 있는 모든 비대면에서 뭐 욕을 한다거나 뭐 사진 찍어 보낸다거나 그 방에 뭐 단톡방을 만드는데 그 안에 한 애들 초대하지 않는다거나 이거 다 그냥 학교 폭력이 돼요. 갖다 붙이면 다 되죠. 이건 게임하다 요즘 많이 그러는데 게임하다 요즘 좀 성적인 일도 많이 일어나는데 뭐 신체 촬영 이렇게 해하고 보내달라고 해서 협박 당해하고 나중에 좀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같이 그냥 얘기하다가 욕 잠깐 했는데 이것도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을 처벌 다 받습니다. 이거 성폭력 엉덩이 아까 사진 찍은 거 장난을 했다고 하는데 이 장난도 다 죄가 됩니다.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된 알고 한 거니까 고의라는 건 가해 이 사람한테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알고 하면 그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이버상에서 명예훼손 네, 이거 이게 아까 그건데 왕따 당했던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한 걸 가지고 다른 친구들까지 다 전달이 돼서 이 애가 또 다시 왕따를 당하게 되는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을 한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걔가 거기다 올린 거예요. 그것도 전파 가능성이 있어서 죄 성립해갖고 처벌받는 걸 봤습니다. 사이버 떠돌리 아까 단톡방. 우리 단톡방 많이 열잖아. 그쵸? 단톡방 요즘 없는 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해야 되고 요즘 만나지 못하니까 코로나 터지고 단톡방 같은 거 많이 만드는데 여기에 꼭 한 친구를 올려서 아주 여러 명에서 한꺼번에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한 친구를 빼고 자기들끼리 또 얘기해요. 그것도 사이버상에 따돌림 됩니다.
나와는 먼 거니까. 이게 숫자가 안 나왔는데, 이게 인터넷 이용자 중 3명 중에 1명이 사이버 그 학교폭력 경험이 있다고 저희가 통계상에 나왔고, 그 사이버 학교폭력이 주로 어디서 발생하냐면, 사이트, 특정 사이트가 있어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거든요. 어머님들 이제 애들 그거 주로 많이 할 거예요. 그거 할 때 한번 거기 페이스북 중에 페이스북 상에서 채팅을 할 수 있어요. 채팅상에서 또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 한 번씩 아이하고 얘기 나눌 때, 확인하려는 건 아니지만, 약간, 현명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발생한 사이버 학교 폭력이 뭐냐면, 제가 이거 왜 안 나왔을까? 언어 폭력. 요즘은 직접 때리는 것보다 언어폭력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명예훼손, 놀리는 거. 그 요즘 이제 다 아시죠? 스토킹. 스토킹도 요즘 저희가 스토킹 때 좀 많이 힘들거든요. 스토킹도 사이버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3대 그거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거 자료 준비하는데 하나도 못 봐가지고 지금. 사이버상에서 이제 폭력이나 뭐 어느 데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버상에서 죄 많이 일어나는데 그거 일어나는 주된 이유가 용기가 생기거든요. 대면하지 않잖아요. 익명성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 친구들 알아야 될 게 경찰이 왜 경찰일까요?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판사 허가장 받으면은 통신수사하면 누가 한지 다 알 수 있어요. 100% 다 알 수 있다고는 확신할 수 없는데 수사를 하면은 통신 수사를 하게 되면 판사 허가장 받으면 그 해당 사이트 내가 가서 다 지우고 해도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누군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밝혀지지 않는 거에 대한 그 평상시 많이 눌렸던 친구들이 이게 사이버상에서 엄청 용감해지거든요. 그때 이제 평상시 눌렸고 말 못했던 걸 거기다 쏟아내는데 다 알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경찰이 괜히 경찰이 아닙니다. 아까 사이버 따돌림이 아이고 이게 거꾸로 됐구나. 나오네. 제가 이거 자료를 막 몇 개를 한꺼번에 다 모아서 다시 만들다 보니까 확인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따돌림 되게 간단해요. 여러 명이서 한 게 아니라 두 명 이상만 되면 돼요. 두 명 이상이 특정 학생이나 특정 집단 학생들 지속적으로 이제 뭐 그러니까 단순히 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서 한꺼번에 신체적인 공격을 가한 것도 따돌림이고 심리적으로 옆에서 안 들리는 척하면서 들리게끔 얘기해갖고 그 욕하는 거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이 신체적인 공격. 아 여기 있다. 이거 말하고 싶어서 단체로 친구 말 무시하는 거. 요거 학교 폭력 돼요. 따돌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한 친구 그냥 무시만 하는 건 죄 안 된다 생각하는데 여러 명에서 한꺼번에 하는 거 따돌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처벌돼요. 우리 친구들 마음에 안 드는 친구 있다고 공격은 안 하지만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피해자 입장이다 보니까 본인이 피해자가 되면 여러 명에서 내 마음을 한꺼번에 다 들어주지 않고 무시해. 그게 상처일까요? 안 상처일까요? 상처가 되겠죠.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당연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이제 처리 절차인데 학부모님들 되신 분들 많잖아요. 학폭이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시더라고요. 학폭이 발생되면 두 개 기관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차원에서 하는 처벌이 있고 선생님같이 이제 경찰에서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거 뭐냐면 학폭이 신고 접수가 되면 자체 학교에서 학교 폭력 전담 기구가 설치가 돼요. 전담 기구는 뭐 하는 거냐면 그 학교 폭력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초기 조사를 해갖고 이제 어느 정도 증거 자료가 모아지고 진술이 해서 학교 폭력이 맞다 생각하면 1차적으로 한번 기회를 줘요. 학교장 자체를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이면 그 종결을 하는데 그게 대부분 피해가 아주 경미하거나 그리고 피해 회복이 됐고 서로 합의가 됐다거나 그러면 이제 거의 종결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진단서를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상담할 때 진단서를 나중에 낼 수 있어요.
교육청 갈 때 낼 수 있는데 미리 내버리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끔 돼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특히 초등학교 사는 부모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합의가 되는 경우에 그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근데 진단서 내버리라고 그러면 이거는 거기서 자체 해결 못하게끔 법에 돼 있어요. 그래서 종결을 못하고 교육청까지 오는데 어쨌든 학교자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경미안건도 있고 여기서 합의가 안 되거나 피해 회복이 안 되거나 생각보다 사안이 중하거나 특히 성사안은 절대 합의 안 돼요. 그 교육청까지 가면 저같이 이제 학부위원이 되면 교육청에서 하나에 8개 소위가 있어요. 수원 같은 거 8개 소위가 있어요. 근데 오산이라는 데 다른 데 더 적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기구가 있는 게 아니라 8개, 7개 이 위원들이 있는데 그 위원들이 다 전문가적이냐? 저희 같이 경찰 업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이 돼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자꾸 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 소위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안도 처분 결과가 엄청 달라져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자리까지 안 가는 거. 가면은 둘 다 진술에 의하면 상대 서로 맞았다고 하잖아요. 그 진술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진술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처분 내려요. 그거 나중에 입증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사안에 엮이지 않은 게 좋고 학교장 종교를 해결할 수 있게끔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맨날 감정 본인들이 싸우거든요. 애들은 이제 화했어. 왜냐하면 학폭 발생하고 2개월 정도 지나서 그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요. 그럼 애들은 이미 감정이 회복됐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다시 싸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좀 현명하게 행동하면 금방 화해할 수 있는 걸 크게 와 이렇게 키우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학부모 교육하면 항상 말해요. 특히 초등학교 사안. 초등학교 사안은 중한 사안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해서 크게 되는 게 많아서 처분 보면은 아 9호까지 있다. 퇴학. 퇴학이 제일 심한 경우고 그 성사안 같은 경우는 거의 강제분리 시켜야 되기 때문에 퇴학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법이 바뀌었고 학폭이 발생하면은 이 결과에 상관없이 바로 애들 다 분리시켜요. 분리시키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애들 다 옆에서 아이 되잖아요. 쟤네들 학교폭력 때문에 누구는 안 나오고 누구는 이미 소문이 학폭 가해자 다 소문이 나 있어요. 근데 저희도 그것 때문에 몇 번 따졌거든요. 즉시 분리를 한다는 게 이제 법에는 돼 있는데 학교를 아예 못 나오게 하는 건 아니다. 그 교실 하나 차려서 거기서 수업을 듣게끔 해줘야 되는 건데 아예 학교를 그렇게 하면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키기도 힘들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보면 아예 학교를 못 나오게 해버리거든요. 그럼 애가 같이 공부하다가 한 애가 계속 안 나와 싸운 거 봤어. 학폭 가해자를 찍히는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 결과 이전에 이 과정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학폭에 연루되지 않는 게 가장 이 아이의 이제 정신 상태, 건강 상태 이거 봤을 때 좋을 것 같아서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육청이고 저희 이제 경찰에 오면 똑같습니다. 어른 사건과 똑같이 14세 미만,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에서 처벌 안 돼요. 근데 아무 조치를 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소년부 재판이 있습니다.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 해서 그 소년부 사건에 가서 보호처분을 받아요. 보호처분 중에 뭐 보호관찰관이 옆에서 주기적으로 며칠 한 번씩 확인 전화하거나 제일 약한 거요. 이제 제일 센 거는 장기나 단기적으로 그 소년, 그러니까 일반 어른들이 가는 감옥 같이 애들이 가는 감옥이 있어요. 그런데 가기도 해요. 그리고 진짜 게임 중독에 심한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치료감옥소라 해서 치료를 위한 감옥. 그런데 거기도 갇혀서 생각하는 거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디다 해서 이게 그냥 끝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10세 이상이면 무조건 처리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OX 문제예요. 지금 선생님 맡은 친구 다 기억하고 있어 주려고. 잘 집중해서 들어봐. 따돌림에는 신체적인 폭력만이 포함된다. OX. 왜 이러니? X. 신체적 폭력 이외에 맞아 의도적으로 다른 친구와 놀지 못하게 하거나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린 등 심리적 폭력도 따돌림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폭행을 가했을 때만 학교 폭력을 볼 수 있다. 알았어. 제대로 공부했는데 장난을 빙자 삼아도 상대방이 그냥 폭력을 인생하면 폭력이 됩니다. 근데 어른들도 거의 똑같아요. 이건 똑같아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제 구성요건만 해당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른들도 착각하는 게 물건 던졌어요. 제가
던졌어요. 근데 맞지 않으셨어요. 폭력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사람의 이 신체를 향해 유용력을 행사하는 거, 뭘 던지거나 때리려고 했거나 이게 다 폭행이에요. 근데 어른들도 그거에 대해서 안 맞았으니까 폭행 아니에요. 상처 안 났으니까 폭행 안 해도 생각하는데 신체를 향해서 어떤 유용력만 행사되면 뭘 던지거나 손을 이렇게 뿌리치거나 그런 것도 다 폭행에 해당이 됩니다. 사이버상에서 폭력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아니다. 그렇지. 맞아. 상관없습니다. 학교 내에서 학생만 대상으로 하면 다 학교폭력에 해당됩니다. 악플이라도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처벌받지 않는다. 내가 아까 강조했는데 OX, X 처벌 다 받습니다. 근데 가중처벌 돼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실을 말했을 때 명예훼손한 것과 거짓을 말해서 명예훼손한 거는 가중처벌 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다른 친구가 찍은 사진을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 X 누가 했어요? X 땡! 땡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장 안 하고 찍지 않아도 돼. 옆에서 봤어. 같이 보기만 했어. 렌즈 통해서 들여다보기만 하면 모두 카메라 촬영죄예요.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면 선생님한테 오면 설명해 줄 텐데 생각보다 범죄가 엄청 넓어요. 행위 태양이 엄청 넓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N번방 사건 이후로 되게 그걸 이제 처벌할 수 있는, 처벌해야 되는 행위가 너무 많으니까 되게 확장됐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냥 찍고 자기가 간직하면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보는 거 렌즈 통해서 본 것도 돼. 카메라도 샤워도 되고 삭제해도 그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핸드폰 그거 그 저희가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하면 다 나와요. 칩을 빼면 칩을 빼서 부셔버리면 그건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이거 알려주면 A의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채팅창에서 실수로 B에게 말했는데 다음날 B를 포함한 반 친구 여러 명이 이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A를 부모도 없는 애라고 놀리는 것을 보았다. 내가 직접적으로 퍼뜨린 것은 아니니 처벌 대상이 아니다. X 왜냐하면 한 사람한테 전달했어요. 근데 그 애가 내가 욕한 애가 아닌 이상은 듣고 누구에게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전파 가능성이라고 하거든요. 법률상 그러면 공연성 이런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은 설사 전달이 안 됐다 해도 그 죄가 성립이 해요. 나는 단 한 명에게만 말을 했지만 그 사람이 여기저기 말을 하고 다니면 공연성 말했죠. 공연성이 충족돼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에 이제 요렇게 끝내기가 영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주고 싶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학폭을 하다 보니까 가해자가 언제나 가해자고 피해자가 언제나 피해자가 아닌 게 가해 학생이 피해자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제 경험을 말해 드리는데 저도 그러니까 집단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왕따 흔히. 근데 그 왕따를 당하기 전에 제가 저희 오빠가 이 동네의 짱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힘에 이게 없고 친구들을 괴롭힌 적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때.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마음인지 몰랐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왕따를 한번 당해봤거든요. 근데 그때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그 친구하고 했던 게 어느 정도의 상처인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을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이잖아요. 학교폭력 우리 친구들 학교마다 SPO라고 있죠. 스쿨 폴리스 오피스. 저희 이제 학교 전담 경찰관 많은데 저는 거기에 팀장을 맡고 있고 실제 제가 담당 학교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 만났을 때 어른들이 그냥 해준 거 들리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학폭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어제 유광순 목사님 메시지 중에 저는 제일 기억이 남는 게 제가 어제 이제 실패를 맛봐서 그런지 여러 내 전체 인생 중에 이거는 한 장면이라는 게 저는 계속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걸 제가 제 친구 그 왕따를 당한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와 보니까 나도 그때 왕따를 당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 같은 친구한테 답을 줄 수 있고 이거는 너의 전체 인생에서 보면
한 장면일 뿐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엄청나게 모든 거인 것 같이 애들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도 하기도 하고 우울증이 오는데 거기에 대한 제가 답을 줄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그게 이제 겪고 이제 저도 이제 복음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전달하는 건데 우리 친구들이 나는 친구들한테 그런 답을 줄 수 있는 답을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선생님 주변에 학폭을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복음을 가진 부모의 정말 다른 부모와 아이의 다른 점을 본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내가 그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상대편을 죽이기 위한 그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피해당한 걸 그대로 복수를 해줄까 요거 때문에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제가 아무리 이 업을 다 알고 있고 복음을 가져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오히려 본인이 어떤 친구를 도와주다가 학폭 이제 왕따를 당했어요. 근데 그 왕따를 당한 걸 가지고 약한 친구를 도와주고 그걸로 이제 다른 친구를 벌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같이 맞대응한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진 친구인가 부모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가지고 넘어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증인이 돼서 거기에 대해 간증하는 걸 봤는데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그 정말 어려운 건지 알지만 여기 있는 랩런트들이 그런 아이였으면 그렇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이제 학폭은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처벌을 하게끔 해단 게 아니다. 알고 있어야 맞대응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어떻게 보면 피해를 당할 수 있지 않으니까 얘기를 해드린 거고 피해를 지금 받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우리 랩런트들이 거기에 그 친구를 같이 방관하고 같이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친구를 도와주는 살리는 랩런트가 되길 바라는 바라는 마음에서 예, 얘기를 드려봅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혹시 아까 마친 친구는 선생님한테 오면 됩니다. 끝나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